어젯밤에 돌아오면서요. 8시 반쯤이에요. 8시에서 8시 반 사이면은 꼼꼼한데? 완전히 꼼꼼하죠. 완전히 꼼꼼한데 하늘은 완전히 꼼꼼해요. 근데 스마트폰을 네, 제가 촬영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이 환해 보여요. 보세요. 스마트폰 키니까 훤하네. 미군 차 이거 오른쪽에 번쩍번쩍하네. 미군 차. 뭐가 번쩍번쩍하네. 근데 뒤에는 잘안 보이잖아. 저 뒤에도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하겠네. 저 뒤에도 좀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뒤는 안 보여 뒤는 시커매가 저 손도 촬영은 아무것도 없네. 근데 하늘이 제 눈에는 시커멓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 스마트폰은 가짜예요 가짜 너무 너무한데 스마트폰 아직 새벽에 동트기 직전에 파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이거는 엉터리예요. 자, 지금.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보정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바닥도요, 이 프레시가, 아니, 프레시란다. 하향등이 한 40m 비춰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진장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20m에요. 하나, 둘, 셋. 60m 이상 보인다고요? 이렇게 안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보정을 해서 이렇게 보이지, 실제로는요, 제 눈에는 시커매요. 그래서 밤에 스마트폰을 찍은 건 전부 다 허당이에요, 허당. 스마트폰 찍어서 증거 내잖아요. 전부 다 본인한테 불리한 거예요. 예. 스마트폰 찍으면 무진장 밝게 찍힙니다. 옛날에 그 폴더폰이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걸로 지금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다 보정을 해줘요, 밝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사진 찍어서 딱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내잖아요. 본인한테 좀더 불리한 증거예요, 교통은요. 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스마트폰은 전부 다 예, 허당입니다, 허당. 내 눈에 보이는 건 다르게 나와요. 성형수술 다한 거예요. 예, 성형수술. 사람, 화장하고 성형수술하고 다, 예. 두 번째. 스마트폰이 더 광각인가요? 아니면은 블랙박스가 더 광각인가요? 블랙박스 더 광각이죠. 광각이면은 앞뒤도 멀어 보입니다. 지금, 저 앞에 가는 차, 요 차요. 이 조그매 보이죠? 제 눈에는 엄청 크게 보여요. 보시죠. 저 경찰차 한대 가네요. 보이는 저 경찰차가 여기에 제 스마트폰에 보이는 것보다 20배도 크게 보입니다. 네. 20배. 지금 제가 20배라고 그랬는데요. 10배, 20배 사이에요. 근데 점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따만 이렇게 보입니다. 블랙박스에 찍히는 게 스마트폰보다 블랙박스는 더 광각이죠. 저 앞에 가는 차요. 제 눈에 아주 크게 보였던 게 네. 저게, 여기 보이는 거, 제 눈에는 10배에서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20배, 10배 정도 차이 나네요. 10배, 20배 더 크게 차이 보입니다. 나는 차이네. 예, 10배, 20배. 제 눈에는 이 정도로 보여. 이 정도로 보입니다. 예, 이 정도로. 그런데, 예. 실제로는 저렇게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밤에 시커멓게 보이고, 가로등이 있어도 잘안 보여요. 아, 어제 집에 갔더니, 아,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밤 11시경이고,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좀 띄엄띄엄 있네요.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인데. 어이쿠! 뭐야? 다리 위에 사람이 아니 이제 다리가 막 시작되는데 그것도 위치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위에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사람이 갑자기 두 팔을 딱 벌리고 나타났어요. 이거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블박차 속도가 조금 있어 보여 50보다는 좀 빨라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박차 50보다는 좀 빨라 보여요.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제한 속도보다 좀 빨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걸 어떻게 피해? 잘못 없다가 100%입니다. 누군가가 도로를 막 예, 도로에서요. 피해 저 누가 막 도로를 막 돌아다니 차도에서 돌아다닌다. 그래 갖고 경찰이 출동했었대요. 경찰이 출동해서 저기 경찰차도 경찰차도 있어요. 차 다시 보시자고요. 자, 쭉 가는데 경찰차? 아, 저기 경찰차인데 저기. 경찰차. 여기. 누군가가 위험하게 막 길에서 뛰어다니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경찰차 출동하고 예, 근데 블랙박스는 모르는 거죠. 우와, 여기서 예.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예, 안타깝게도 사망사고입니다.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사고 일어난 지 며칠 안 됐어요. 이거를 유무죄를 사망사고에서 유무죄를 투표해본다는 자체가 좀 적절치는 않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라면 좀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까 100%가 잘못 없다고 그러셨고요. 지금 100%가 무죄라는 의견이십니다. 근데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다. 차대 사람 사고면 차가 가해자다.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죠. 검사는 법원에 기소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좀 설명드릴까요? 그때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분은요, 엄청 부담을 가져요. 유족들하고 합의가 안 될까봐. 이분하고 올린 글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길에 서 있던 사람 처음 발견한 순간 캡처해 주세요. 바로 코앞에서 발견했대요. 예, 술에 많이 취해 있었나요? 몇 살쯤인가요? 유튜브에 전반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도로는 50이며 차량 속도는 한 70초반 정도? 예, 빨라 보여요. 예, 빨라 보여요. 음주 여부는 정확히 모르지만 도로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음주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나이 젊어 보이는데요.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예, 이게 방송에 나오면은 제가 불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유족들이 보면 합의형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잘못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속 50으로 갔으면 미리 보여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0으로 갔으면 가볍게 비서 죽지도 않았을 거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부딪혀서 넘어져서 머리 부딪히면요. 시속 10으로 가다가도 넘어졌는데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다리 위고 횡단보도도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도로 양보로 보행자 펜스가 있어서 보행자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못했고요. 윗두리는 검정색이고요. 하의는 청바지고요. 또 버스정차로 파란색과 비슷하고요. 손을 벌린 모습까지 아 전혀 몰랐습니다. 오토바이도 옆에 지나갈 때 오토바이도 뒤늦게 브레이크 밟고요. 블박스 선택 몇 퍼센트인가요? 속도가 다소 빨랐어도 이 사고는 무혐의 내지 무죄여 옳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오히려 질문장이 도움될 듯한데 어떠신가요? 선팅은 35%를 기억합니다. 언제쯤 방송될까요? 오늘 오전 11시쯤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혐의 무죄 판결 문제를 받는다면 지금 받고 있는 심적 고통이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무혐의 내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유족분들께 운전자 보험에서 나온 형사합의금으로 위로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형사합의는 좋을까요? 아, 이분 벌써 많이 찾아보셨네요. 제가 무죄 주장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도로 형사합의를 하세요라고 그러죠. 형사합의에 따라서 내가 유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운전자 보험 옛날 거예요. 옛날 거라서요. 아이고, 운전자 보험도 좀 최근 걸로 하시지. 운전자 보험이. 보세요. 형사합의금 1억 원밖에 안 나와요. 변호사 비용 2천만 원 나오고요. 아, 2억 원 나오면 더 좋잖아요. 2억 원 나오면, 네, 아유, 내 차에 돌아가신 분, 내가 무죄 주장하더라도 2억 원 드릴 수 있을 텐데. 에이그. 변호사 선임비도 법원에 기소돼야만 나와요. 이분은 제 도움을 받고 싶을 거예요. 한문철 변호사님, 네, 저 무죄 사건, 무죄 받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분은 처음 발견할 때 이때, 바로 코앞에서 발견했대요. 이때 발견한 순간이래요. 아니, 저기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는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그리고 주변이 상당히 껌껌하네요. 잘 안 보입니다. 가로등 있어도요. 어두운 게 또, 요 보세요. 저기, 버스 전용차로 파란색, 청바지, 위에 검은 거.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자, 이분은 경찰과 검찰은 뭐 100% 기소할 겁니다. 100%. 법원 단계에서 주변에 뭐 잘 아시는 변호사 계시면 그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고요. 그런 변호사님 안 계시면은 그때 뭐 저한테 법원 단계에서 변호를 요청하셔도 뭐 그런 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처음에
경찰 단계부터 했어 해야 제대로 되는데. 아이 참나. 아니 운전자 보험 아, 똑같은 돈 내고서 뭐하러 옛날 거 아이고 한 달에 만한 몇천만 되면은 아 요새 그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억울할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건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과연 내가 50을 지켰으면 이 사건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50을 지켰으면은 언제 보일까요? 언제 보이겠느냐? 꼼꼼한 사람이 언제 가로등이 저 하향등이 40m 보이죠? 꼼꼼한 옷 입으면은 29m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29m 그럼 가로등이 켜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보인다? 30한 5m 보일까요? 막상 안 보일 거예요. 막상 요 가로등 사이잖아요. 그리고 가로등이 지금 옆으로 하나 옆에 여기 뭐야 또 이 차로예요 뭐예요 자전거들이 뭐예요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면 가로등 이렇게 하면 여기 차선이 좀 어두운 데 있잖아요. 이런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받으면은 깔끔하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못 받으면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건 무죄 받기 힘들었어요. 무혐의 받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사건 이제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옳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제는 이런 사고 꼼꼼한 밤에 저렇게 차도를 걸어오고 차도에서 갑자기 나타난 있었는데 왜 안 보인 거죠? 이런 경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 한번 보실까요? 불박차 갑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밝죠? 아까보다 더 밝아요. 쭉 가고 있는데 제한속도 50도로예요. 50도로에서 예 아까나 뭐 지금이나 이게 더 잘 보여요. 이것도 예 비슷하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거기 서 있는 거나 이거나 예 이 사고 하반신 마비예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자 피고인은 무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아 여기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여 주변에 상가도 없고 건물도 없다. 어둡다. 주변에 횡단보도도 없다. 또 가로등이 저쪽에서 가운데 잘 안 보인다. 1차로를 역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아 거기서 이렇게 어두운 계통이 잘 보이겠느냐 잘 안 보인다. 한 1점 몇 초 전에 보이는데 그걸 피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블랙박스는 좀 환하게 보이지만 블랙박스는 야간 투시경 모두 나이트 비전으로 찍힌 것이고 운전자들은 더 안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고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아 지금 이 사고가 뭔가가 발견하면 한 1초는 걸리지 않느냐. 1초 만에 그리고 정지거리 넘는 51대 정지거리가 보통 26이라고 그러죠. 그보다 먼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다. 무죄. 검사가 항소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 기각됐어요. 그 무죄 확정됐습니다. 이게 무죄면은 아까 그거는 더 무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도 항소심까지 가느라고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래서 제가 운전자 보험 옛날 거 업그레이드 시키시라는 이유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경찰 단계부터 자 언제쯤 발견했겠느냐 자 그러면 내가 정지 거리와 정지 시간이 되느냐 이걸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서 그럼 검사가 딱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아 그렇겠네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네 검사가 무혐의하면 거기서 바로 끝나요. 근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해요. 그럼 검사가 기소하면 1심에서 무죄 나오더라도 검사가 자기가 보더라도 이건 무죄 맞아 그렇지만 검사가 기소했던 것이 무죄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합니다. 100% 항소예요. 100% 항소. 요새 대법원의 상고는 잘 안 하지만은 100% 항소. 그럼 항소지 끝났더니 머리가 아파요. 아이고. 네. 이 사고 한번 볼까요? 밤 11시경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제가 연결해서 지금 아까 최근에 있었던 거요. 갑자기 이거요. 그거하고 지금 두 개의 영상을 하나는 하반신 마비 지금 영상. 자 보시죠. CCTV예요. 저기 걸어가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빨간불이에요. 저 한 사람 빨간불에 뛰어서 무단횡단 또 한 사람 아이고 넘어졌어 오토바이가 아이쿠
아니 거기서 여기서요 여기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지고 오토바이 넘어질 때 오토바이 예 여기서 넘어지고 오토바이 사망사고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오토바이가 이곳 제한 속도가 50인데 76.6으로 갔다. 빨간불에 쓰러졌다. 예. 아까 보신 그 사고랑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50도로에서 내가 70 얼마로 갔다. 예. 70 초반대로 생각한다고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겠지만 지금 이 사고 오토바이가 제가 또 50도에 70 매수로 갔어요. 자, 이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사망사고예요. 오토바이 운전자 유죄다, 무죄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겠느냐? 50을 지키면 피할 수 있겠느냐? 예, 유죄라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과속 그러면 무조건 내 잘못이라 생각, 과속 잘못했죠. 하지만 50을 지켰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느냐? 50을 지켰으면은 그냥 조금만 다치기만 했겠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예. 제가 무죄를 많이 받아요. 저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받습니다. 무죄를. 사망사고. 왜 그럴까요? 아니,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이 사건. 이게 운전자 보험이 없었어요. 이 사건이.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까 이분은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도와드리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한 제 선배분이 계신데요. 제 선배 네, 박종규 변호사님 저랑 친해요. 네, 그분은 저보다 이제 선배시고 그래서 그분 시간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좀 부담되지 않는 그 수임료로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분께 도움 청하셨어요. 운전자 보험이 있었으면은 운전자 보험 속에서는 싼 것도 2천만 원 나오고 요즘 건 5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맡았죠. 네, 그리고 처음부터 경찰당에 제가 열심히 했겠죠. 이 사건, 네, 과연 50이었으면 내가 멈출 시간이 됐겠느냐, 멈출 거리가 됐겠느냐 두 개를 분석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오토바이가 과속에 대해서 벌점 범칙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 과연 잘못이 있겠느냐? 무죄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4월 25일. 피고인은 무죄. 예. 시속 50도로에서 20을 초과해서 가다가, 빨간불에 건너 넘어진 사람을 역과해서 사망케 했다. 76.6으로 갔다. 버스 중앙차로 인도에서 횡단보도 부근으로 걸어온 후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려다가 인도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오토바이가 76.6으로 달리다가 위험을 인지하고 멈추려면 4.1초가 필요하다. 느끼고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데 1초 걸리고 그래 브레이크 밟으면은 멈출 때가 3.1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거 시간이 도저히 못 멈춘다. 자, 그렇다면 50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50으로 가는 데는 3초 걸린다. 봤다! 밟어! 1초 걸리고, 밟아서 끼익! 해서 2초 걸리고, 3초 걸리는데. 그런데, 앞으로 쓰러지고 사고 난 데가 1.5초다. 1.5초 모자른다. 그거 어쩌란 얘기냐? 무죄. 속도와 무관하게 50으로 해서도 못 피한다는 거죠. 넘어지는 그 순간은. 이런 거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국가에서 분석을 경찰당에서 해야 돼요.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이거를 초기 대응 플랜이면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 나중에 뒤늦게 법원에 가서 그러면 재판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언제 사고입니까? 이게 사고가 지난 2023년 3월 4일이에요. 그런데 2023년 4월 25일 날 1년 한 달 걸렸어요. 1년 두 달 가까이 걸렸는데요. 검찰에서 끝나면은 한 3, 4개월, 한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걸 끝났을까요? 이대로 끝났을까요? 검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검사가 항소했어요.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는 했지만은 피고인의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나 항소하겠다. 또 항소심 또 오래 걸려요. 항소심 최소한 6개월 이상 또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리고 또 항소심 변호사 또 필요하잖아요.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항소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 신청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1심 때 도와주셨던 박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항소심 좀 싸게, 그래도 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니까,
아, 모르는 국선 변호인한테 가면은 가서 설명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 좀 싸게 좀 다시 한번 부탁하든가. 아니, 한 달에, 네, 한 달에 일반 자동차는 한 10,000원, 오토바이는 뭐 한 30,000원 정도? 그 정도면은 운전자보험 초기 대응 플랜. 그게 가능한데. 아, 이분이 운전자보험 쓰 이렇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다시 아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전 이 사건, 아까 쓰러진 사건이요. 그거 항소심 가더라도 항소 기각될 거로 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판사가 잘 썼고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사고요. 자, 속도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날짜 잘못됐어요. 밤 11시경이래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안 보여요. 밤에. 가로등이 잘 안 보여요. 막상 가보세요. 가로등과 가로등 그 사이, 거긴 또, 네, 딱, 그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보려고 해도 잘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 방송하면 유족들이 보면은, 오히려 저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 아니에요. 유족들이 이 방송을 봐야 돼요. 요새는 이러고 무죄 판결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형사합의금이 1억까지 나오는 옛날 구닥다리 운전자보험이죠. 1억이라도 유족들은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 안 하고 무죄 나올 수 있어요? 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분석되면 좋은데 경찰은 그런 거 안 해줘요. 경찰은 불법차 속도만 분석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쯤 발견될 수 있었겠느냐. 아까처럼 시속 51대 3초가 필요한데 과연 3초 만에 언제 나타나서 부딪히다가 몇 초 걸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석을 하려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초기 대응 플랜이 필요한데, 근데 아직도 아, 운전자보험 없는 분들이 많고요. 아까 그분은 오토바이는 운전자보험 없었잖아요. 또 이분은 운전자보험 있어도 옛날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초기 대응 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술이 웬수죠. 아마 저분도 술 많이 좀 취한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아유,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만히 형사합의 되고, 그리고 아까 투표 결과 한 분은 불법차에 잘못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속도와 무관하게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